다녀야 될 밭입니다. 이제 뭐 부금 나오고 있니? 뭐이 정도면 나왔겠죠? 자, 오늘은 네, 추석 이벤트가 드디어 다시 열렸어요. 와, 진짜 사람도 엄청 달린다잉. 네, 저는 그냥 일단 이벤트는 참여하고 있고, 이게 가장 하기 쉽고 편한 것 같아요. 복주머니에서 일단 뭐가 나오는지 보고 싶었거든요. 보상 같은 경우. 여기에 뭐, 고귀한 이지스를 주는. 일단은 반기를 한번 올려봅시다. 일단 5단계까지 왔고. 몇 단계? 8단계가 끝인 거야? 뭐야, 이거. 오씨, 왜 이렇게 실패해, 계속? 최고로 한번 봐야지 뭐가 좋은 거 나오는지 볼거 아니냐. 또 이것도 한 13단계 있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실패해, 근데? 이씨, 확률 뭐야? 7단계도 계속 터지는데? 아, 디트의 망치까지 떴고. 이번에는 뭐 칼리시랑 뭐 크로마 칼리시, 칼리시 막 이렇게 나오네요. 걷다가 요런 것도 아이템도 주고. 자, 엄청 실패한다. 그냥 빨리빨리 그냥 돌려야겠다. 캡슐 왕잼 보상이 벌써 뜬다고? 오, 빅크리 돼지뿔 악몽 수호자 SS. 아, 진짜 안 뜬다. 아, 별로 안 땡기는데. 요번 거 돌려야 되나? 아니, 뭐라도 22기에서 뭐가 떠야지 좀할 맛이 날 텐데. 모르겠습니다. 뭐 이거 계속 실패하니까 뭐. 일단은 공지를 한번 볼까요? 자, 드빌 원. 뭐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? 한가위 이벤트 사전 안내랑 보면 되겠죠. 풍성하게 진행한다고 하는데, 일단은 고대 신용 초월 주는 것도 좋고, 호크아이 두 마리 중 좋아요. 재료죠. 걷다가 출창만 해도 강림 일단 재료는 얻었고. 솔로 최강전 요거라면 또 보상을 준다고 하네요. 아, 2시간씩이구나. 에이, 근데 별로 굳이 안 하고 싶다. 저거 하려면 또 이제 도감작 해야 되니까. 예전보다는 할 만한 것 같긴 한데. 고귀한 시리즈는 또할수 없다. 블랙징도 할수 없다. 그래도 이전보다 좀난것 같아요. 막 예전에 막 24시간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. 저는 막 그런 것까지 안 해가지고. 모든 주머니 개봉을 축하합니다. 최대 10레벨까지 가능하고. 아까는 제가 8인가 9까지가 마지막이었죠. 보상을 일단 그다 건너고, 7단계부터 보면은 칼리시가 이제 보이고요. 칼리시, 크로마 칼리시. 9단계. 솔직히 이제 8단계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, 이제 9단계부터는 이제 아르아잼도 있고, 이제 뿔 같은 것도 15뿔도 있고, 이제 칼리시 SS 크로마 칼리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10단계에서는 이제 타나토스가 뜨네요. 트리플 S랑. 그리고 여명의 보즈 16짜리가 뜨네, 이제. 바람의 뿔 16, 아르아잼도 37. 10단계가 뜨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고귀한 이지스를 또 보상으로 준다는데. XX 잼 세트. 도감 점수에는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네요. 기존 이지스랑 모든 능력치가 동일하다. 색깔만 다르다. 이로치 느낌이네요, 포켓몬에. 이건 진짜 그냥 모험. 가장 좋은 게 무지개동산이나 그냥 계속 뺑뺑이 돌면 됩니다. 한 30분, 40분? 넉넉하게 1시간 돌면 그냥 다한 3, 40개씩 모이더라고요. 실수로 교환 합치지 마시고. 빡치더라고. 모자른 건 합치면 좋은데 애매합니다. 한가위 공격잼이 추가됐네요. 38잼. 이 쿠폰을 얻으면 합성석하고 해서 얻을 수 있네. 칼리시 중립형 3. 일단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. 크로마 칼리시랑 칼리시 스탯 차이는 없네요. 스킬 유무도 없네. 뭐야 이거? 그냥 색깔 차이야.
요번에 칼리지 근데 드래곤 이쁘게 좀 나왔네요. 타나토스 이거 드빌 애매 나오는 거 아니냐? 갑자기 게임 애들 캐릭터 퀄리티가 달라졌는데? 드빌 애미가 좀 쩔긴 하죠. 자,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. 일단은 요번에 드빌 1 같은 경우는 추석 이벤트 잘 모르겠습니다. 요즘 드빌 애매 불붙어가지고 일단은 꾸준히 요 모아서 추석 당일날쯤 되면은 요거 이제 복주머니 까는 이벤트를 할 거고요. 과금은 고민해보겠습니다. 제 드빌 M은 과금 확실히 할 거라. 일단 여기까지만 방송하고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. 뿅.